생강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센셜 오일의 진저는 학명이 징지보 오피시날이라고 합니다. 추출 부위는 뿌리죠. 이 생강은 땅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있는데, 이 생강을 캐서 얘를 이제 말려요. 껍질을 벗기지 않는 상태에서 말려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이제 추출하고 있어요. 향기는 좀 맵죠.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한번 볼까요? 향기는 맵고 약간의 달콤한 향이가 나요. 자, 그런데 약간 우두향이 좀 섞여 있고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색깔은 연한 노란색이면서 적색을 띠고 있는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약간 적색에 가까운, 붉은 쪽이 가까운 색상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저 에센셜 색상입니다. 성분이, 이 진저의 성분이 한 100여 가지가 넘어요. 굉장하죠? 어마어마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진저의 구성 성분은 제일 많은 것이 세스킨테르펜 탄화수소 물들이 한 50에서 한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능이 이 진저 에센셜의 효능이 이런 성분들 때문에 진통작용이 뛰어나겠죠. 특히 이제 뭐 근육통이나 근육 이완을 시켜주거나 또는 관절염, 뭐 성장통, 뭐 이런 곳에 사용하는데, 그이 진저는 발라서 침투하면 근육이 순식간에 쫙 이완돼요. 그리고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진저가 제일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에센셜 오일이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 진저와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도 해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열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진통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효능 중에 이제 가장 좋은 효능이 뭐냐면,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그냥 으슬으슬 추울 때 있잖아요. 약간 머리도 찌끈찌끈하고, 날씨가 추우면 으슬으슬 춥고, 자꾸 이렇게 여기 심장에 찬 기운이 들어와요. 또는 뭐 등짝이 시려워요. 이럴 경우에 진저 쓰시면요, 따뜻해져요. 특히 이복제로 사용 가능하고요. 특히 캐리오일에 이렇게 브랜딩해서 몸에 바르셔도 좋고, 특히 이제 전신 뭐 마사지나 발 마사지 하실 때도 요 진저를 캐리오일에 섞어서 이제 전신이나 발 마사지 하시게 하게 되면 그 으시으시 추운 것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좀 으시으시 춥고 몸살기가 있을 때 진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저의 그 잠재의식을 보면, 이 진저의 잠재의식 향을 고르는 분들의 특징이 약간 공황장애를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잡념이 좀 많거나 또는 좀 멍한 느낌이 좀 있거나 또 수속냉증이 아주 심한 분들, 뭐 소화장애가 있거나 두통이 심한 분들한테는 이 진저 향기가 좋게 느껴지나 봐요. 달달하대요. 자, 오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진저는 피부 마사지 할 때, 얼굴 마사지 할때 사용하지 않아요. 바디 마사지 할 때, 뭐발 마사지나 등 마사지나 복부 마사지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얼굴을 피부 미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감한 피부, 전신에도 몸에도 약간 건선이 있거나 뭐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좀 민감한 분들은 진저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안정적인 오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원액을 피부에 원액을 발랐을 때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진저 에센셜 오일은 캐리오일에 브랜딩해서 사용하시거나 또 물에 욕조에 떨어뜨려서 욕조에 입욕을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베이스 크림에다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먹지 않으셔야 되겠죠. 특히 진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가끔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강에 대한 알레르기 있는 분들 있죠? 생강 알레르기 있는 이런 분들은 진저 에센셜 사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진저를 가지고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으시으시 춥거나 등이 막 시렵거나 막 추워서 계속 옷을 입어도 춥거나 막 손발이 막 차갑고 막 저리거나 아니면 손발이 막 끈거리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브랜딩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커 준비하고 네. 캐리 오일은 이제 우리가 통증에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많이 쓰는 따뜻한 열감을 주는 조조바에 얘는 이제 선플라워 오일, 하이페리쿰, 세인트 존 워트를 담그어 졸여낸 하이페리쿰입니다. 캄포하이 에센셜 오일,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 진저 에센셜 네 개를 여기 처방해 두었습니다. 자, 바디 오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바디 오일 만들겠습니다. 자, 조조바를 3분의 1, 네, 3분의 1 붓고, 100ml 3분의 1이니까 한 33.3ml 정도, 네, 담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플라워 오일도 동일량 33.3ml 정도. 네, 담겠습니다. 하이페리쿰도 하이페리쿰이 조금 부족해서 선플라워 오일을 조금 더 넣을게요. 네. 100ml. 자, 100ml 공병입니다. 공병은 꼭 소독을 미리 해 놓으셔야 해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나 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 있으면 브랜딩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코올로 한세번 정도 소독해서 알코올을 다 증발시켜서 말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만들었고요. 캄포하이십니다. 진통작용이 뛰어나죠. 8방울 떨어뜨리고 8방울 넣습니다. 이제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입니다. 7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 7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진저 에센셜 오일 8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겨울 되면 좀더 뒤떨어지는데 에센셜들은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 8방울 넣습니다. 한 50번 잘 돌려서 50번 돌리겠습니다. 50번. 충분히 옆으로 아래 위로 돌리면 이 스포일드에 오일이 들어가면 얘가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 스포일드 짰을 때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네. 옆으로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네, 다 만들었습니다. 자, 바디 오일 바르는 방법은 샤워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 손바닥에 오일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발라요. 그 등은 이렇게 뒤에 손등으로 바르고 엉덩이 바르고 이렇게 어깨 바르시고 목덜미 바르고 그다음에 또한 스포일드 짜서 이제 물기가 좀 있으니까 흡수가 잘 되겠죠? 또한 스포일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바르고 밑에 바르고 또 손등으로 팔 밑에 충분히 발라주시고 또한 스포일드 짜서 이제 허벅지부터 무릎, 뭐 종아리, 그다음에 발바닥, 발등 같은데 꼼꼼히 발가락 사이사이 발라주세요. 또한 스포일드에서 왼쪽 다리, 허벅지부터 무릎, 종아리, 발목, 발등, 발바닥 꼭 발라서 또 발가락도 꼼꼼하게 눌러서 이제 마사지해서 이제 흡수시키시면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이 추운 겨울에 촉촉해져요. 또 크림을 만드는 방법. 여성분들은 오일 바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물과 함께 섞어 바르면 너무 촉촉하죠. 크림보다, 그쵸? 이제 남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오일 바르기 싫어하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하면, 이렇게 베이스크림 준비해서 50g이에요. 50g. 자, 홈을 좀 이렇게 봐요. 여기에 여름에는 에션쇼일만 떨어뜨리시면 되고, 겨울에는 캐리오일을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 자, 캄포하이, 자, 네 방울, 블랙페퍼, 네 방울, 사이프레스 3방울만 넣을게요. 3방울. 아, 진저 4방울입니다. 50g 베이스 크림에 캄포 4방울, 블랙페퍼 4방울, 사이프레스 3방울, 진저 4방울을 넣습니다. 여기에 선플라워 오일을 한 스포이드만 넣으세요. 이렇게 한 스포이드가 0.5ml.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요. 요 정도. 긴 스포이드의 한 3분의 1 정도가 0.5ml 정도 나와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그 오일기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오일이 부족하면 너무 매트해서요. 예, 금방 흡수되면서 건조해질 수가 있어서 오일을 조금 넣습니다. 예, 충분히 섞어주고. 꼼꼼하게 섞으셔야 해요. 이 크림, 그 베이스, 아로마 테라피 크림 베이스와 이 에센셜 오일들이 골고루 잘게 섞일 수 있도록 한참을 섞어주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다 섞었어요. 그리고 적당량 필요한 만큼 이제 몸에다가 발라주시면 따뜻해져요. 그리고 피부도 촉촉하게 되고, 특히 이제 부분적으로 바르고 싶으실 때는 이게 등 같은데, 발 같은데 부분적으로 바르셔도 되는데, 얘는 크림은 좀찬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기가 돌 때는 요 차가운 크림 베이스보다 캐리오일 오일 베이스를 갖고 있는 오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또 좋은 방법은 입욕이겠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궈서 입욕을 하시게 되면 땀이 쫙 나고 나면 그 한기가 없어지잖아요. 특히 감기 기운 있을 때딱 좋아요. 우리 감기 기운 있으면 찜질방 가시잖아요. 근데 이 찜질방보다 더 좋은 게 욕조에 물 받아서 에센셜 떨어뜨리고 한 15분 정도만 욕조에 입욕하시면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면서 개운해져요.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매일 저녁마다 입욕을 하시면, 아로마 테라피 입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캄포화이십니다. 5ml짜리 만들게요. 10ml짜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에센셜 떨어지는 속도가 있어가지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5ml짜리 만들겠습니다. 25방울. 캄포화이 25방울. 25방울 넣습니다. 자, 블랙페퍼 25방울 넣겠습니다. 사이프레스도 25방울 넣겠습니다. 사이프레스. 25방울 넣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진저도 25방울 넣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5mm짜리 만드는데요. 만약에 10mm짜리 만드실 거면 캄포 50방울, 블랙페퍼 50방울, 사이프레스 50방울, 진저 50방울 넣으시면 10mm짜리가 입욕재가 만들어져요. 지금 시간상 5mm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진저도 25방울 넣습니다. 총 100방울이니까 이제 5mm 정도 나왔죠. 충분히 섞어서 이제 입욕하실 때 욕조에 이를 8방울 떨어뜨리고 물을 휘 저어서 오일과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 주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어깨까지 전신을 담그셔서 이제 몸을 담가서 입욕을 하시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 입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이게 젖지 않잖아요. 내가 둥둥둥 떠다녀요. 특히 물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더 많이 떠다녀요. 그래서 물의 온도는 38도 정도, 37도에 38도 정도가 가장 적절해요. 근데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40도까지 올라가면은 향기가 다 위로 증발되기 때문에 내 피부로 잘 침투가 안 돼요. 또 너무 이 미지근해도 37도 이하가 됐다 하더라도 얘가 둥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침투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37도에서 38도 사이의 온수가 입욕하기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한 10분 정도 했는데 만약에 물이 식었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만 좀더 틀어가지고 한 5분 정도 더 하면 5분 동안 땀이 확 나요. 그래서 꼭 요 상품으로 요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요 에쉬온숄 입욕제로 입욕을 할 때는 물의 온도 꼭 확인하시고 10분 정도 하면 물이 식으니까 뜨거운 물을 틀어서 5분 정도 더 해서 땀이 좀 많이 날수 있도록 해주시면 한기도 으슬시 추운 것도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진저나 뭐 사이프레스, 블랙페퍼, 캄포 요네 가지 에쉬온숄들의 성분이 발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땀이 빨리 나요. 예, 그래서 다른 거보다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땀이 더 빨리 나고 더 몸이 따뜻해지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입욕제도 만들었습니다.